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비빔장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요. 양파장입니다. 양파를 가지고 이제 비빔장을 만드는데요. 이걸 가지고 활용할 때는 곤드레밥, 콩나물밥, 가지밥, 무슨 밥이든 간에 무밥도 있고요. 굴밥이나 어떤 밥에다가 이제 나물을 넣거나 해서 비벼 드실 때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맛있는 비빔장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해놓으면 아마 그냥 맨밥에도 비벼 드실 수 있지 싶은데요. 양파를 이용한 양파장입니다. 양파를 요거는 조금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건데요. 하나를 가지고 갈게요. 끝을 좀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것만 잘라낼게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채를 서는데 조금 곱게 서시면 되고요. 채 썰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잘게 썰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저기 반 잘라서 양파가 약간 씹히도록 할게요. 아주 곱게 채 썰겠습니다. 이거 만들어 두셨다가 생김 있죠? 생김에다 밥 싸드실 때 이걸로 해드셔도 되고 다용대로 쓰실 수 있는 비빔장입니다. 대파는 한 반뿌리 정도 쓰시면 돼요. 이거는 좀 자라서 여러 개를 좀 쓸게요. 이 양파장은 맛있긴 한데 낮에 점심으로는 드시지 말고요. 집에서 저녁에 드세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대파를 썰어 넣었으면요, 양파도 이제 붉은 양파 있으시면 색감으로 조금 넣으셔도 좋아요. 저는 4분의 1개만 조금만 넣을게요. 양파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진간장은 소주잔 반잔. 이 비빔장은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 놨다가 밥 비벼 드시면 되거든요. 이게 많아 보이는데 숨 죽으면 반밖에 안 돼요. 까나리 뜻이나 멸치 액젓 다 괜찮고요. 두 스푼 넣겠습니다. 진간장과 반반 넣으면 돼요. 섞어 놓으면요 숨이 죽어요. 양파에서 숨이 죽고, 그리고 양파에서 이제 또 물이 나오겠죠. 고춧가루 듬뿍 두 스푼 넣을게요.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 한 스푼 넣을게요. 한 스푼입니다. 참기름 한 스푼입니다. 자, 이렇게 숨이 죽는 동안에 김인데요. 조미김보다는 그냥 일반 김이 좋습니다. 조미김은 소금이 들어가서 짠 곳에 짠 게 더 들어가면 더 짜지니까 일반 생김 부셔서 넣으시든지. 구운 김, 김밥 싸고 나면 몇 장씩 남는 경우 있죠. 한 5장 넣을게요. 이렇게 잘라서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서 자주 섞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김이 서로 뭉치거든요. 김 뭉치지 않도록 한 번씩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김은 몇 장을 넣든 상관없어요. 한 2장 넣어도 되고 3장 넣어도 되고, 저는 지금 5장 넣어도 김이 다 수분해서 눅눅해져서 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안 보이죠. 좀 넉넉히네요. 통깨도 자, 한 2스푼 정도 될 양을 넣을게요. 봐요, 한 스푼. 자, 2스푼. 이렇게 하면 이제 양파장이 다 됐거든요. 이게 빡빡해요. 조금 있으면 양파에서 물이 조금 더 생기겠죠.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그냥 이거를 아마 그냥 이렇게 밥에 얹어서 맨밥에 비벼 드셔도 맛있거든요. 곤드레밥이나 콩나물 비빔밥 뭐든 해도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물밥 하셔가지고 양념장 이걸로 비벼 드시면 되니까, 나물밥 하나에 이 양념장 하나면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양파장 완성되었습니다. 드셔보시면 이게 바로 밥도둑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